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집의 일꾼은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님들 뽑을 때, 안수 집사 뽑을 때마다 교회가 진통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로나 안수 집사를 교회의 벼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아무나 뽑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아무나 안 뽑아도 문제가 됩니다. 고르고 골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다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흔하지 않을 때는 참 귀한 직분인데 흔하디 흔하면 그렇고 그런 직분입니다. 흔하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데 되고 나면 너무나도 막중한 임무에 이제는 정말로 그만두고 싶을 만큼의 책임감을 가진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이 벼슬이 아니고 너무나 막중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직분이 참 고귀한 것이구나 느끼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신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과 장로나 집사를 벼슬로 여기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직분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소란하게 되었습니다. 왜 소란하게 됩니까? 교회가 자신의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가 되면 교회가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착각입니다. 교인과 목사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가 무지하게 큽니다. 뭐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교인들은 돈을 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는 돈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로 목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이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장로가 교인과 싸웠다고 장로님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잘 못한다고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장로님이 밖에서 술이 취해 움직이다가 교인과 마주쳐도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교회를 쫓겨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인과 싸우면 그 시로 문제가 됩니다. 목사가 술 먹다가 걸리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로님은 인격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누구의 손을 안 잡았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실수로 그분의 손을 안 잡았다, 당장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와 교인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어느 분이 천국에 가셨는데요, 천사가 왔다고 너무 반갑다고 정말 근사한 중국 식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으러 서빙을 하러 오신 분이 가만히 보니까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송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저 같은 미천한 것이 장로님에게 주문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괜찮습니다. 장로님이 밑에서 일을 너무 말로만 하시고 대우를 받으셔서 천국에서는 웨이터 해야 됩니다.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모두 교회에서 말로만 봉사하던 분들입니다. 이분이 목사가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 저희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천사가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목사는요, 돈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뭐 이야기할 것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밖에서 정말로 갈증을 느끼는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천국에서는 네가 내가 그날 그렇게 목말라 할 때 나에게 물 주었지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렇게 외로울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터지는 이 가슴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네가 내 말을 들어주었지 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는 두 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 다 리더십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성격 자체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 안 하려면 우리가 꼭 인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으면 그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1절부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보면 미쁘다 우리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고 목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내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 아, 내 안에는 은혜가 없구나. 아, 내 안에는 능력이 없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일을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그 못난 모습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장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긴 것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리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사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합니다. 이 원뜻이 바로 종, 하인, 특별히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물을 따라주는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물 따라주는 직분이 어떻게 소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마저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몸된 교회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일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청년들과 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 당구도 무지하게 잘 칩니다. 볼링이요? 아주 잘합니다. 물어보시면 저 잘하는 거 되게 많은데 제가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제 체질이 선교지에 잘 맞는지도 제가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하는 것보다는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밤까지 놀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려면 새벽 예배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 갈 때마다 다 쫓아다니면 교회를 위해서는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좀 다 같이 나누어서 하자고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집사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교회 살림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목사와 함께 이 교회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다른 분들을 섬기는 목자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안수 집사의 자격이 어떤 것일까요? 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중하다고 했습니다. 정중하다라는 것은 진지하다, 존경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진지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일을 맡겨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중요하지 않는 일인데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일구이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소신대로 무엇을 밀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실수한 것이다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집사님들을 뽑을 때 집사들이 하는 일은 바로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구제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 일을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탐심을 가진 사람이 그런 재정을 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신의 입맛대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시켜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교회 돈 가지고 일하는데 마치 본인 돈 주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도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만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2년마다 모든 부장이 교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은 전문성이 떨어져도 그와 같이 일하는 부원들이 전문성이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탐심이 없던 분들도 돈들을 만지다 보면 탐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커지고 본인이 사인을 해야만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재미도 솔산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다 공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온 거 어떻게 나간 거 다 공개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갖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제가 믿기 때문에 이제 곧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의 비밀이 약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해집니다. 사실 교회에는요 열심히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헌신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비밀을 몰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고 오해받고 심지어는 음해를 당해도 그것을 견디는 것은 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 첫 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참 좋습니다. 직분자들은 교회 일을 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다 때려치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나왔을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꾼을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로 나아가면 하늘로부터 이곳에 분명히 장막이 덮일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교회에서만 일꾼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일꾼이어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밖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아내가 우리 남편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남편으로서 아비로서의 가정생활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집에서 아이들에게 형편없는 소리 들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모습이 그분의 교회 모습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일할 때 놀고 부정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잘한다? 그런 분은 정말로 교회에서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런 분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보면서 16절에 나오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밖에서의 그분에 대한 평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직장에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인기 있는 남자,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남자가 꼭 좋은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같은 남자가 볼 때 좋은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입니다.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자가 진짜로 괜찮은 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의 친구들이 얘는 정말로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여자애가 진짜 괜찮은 여자입니다.
저희 교회가 괜찮은 교회라고 불리려면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 괜찮다 혹은 목사들이 저 교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좋은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이 지역 오렌지 가난장로교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서 시장 가는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장로, 좋은 집사라는 소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집사와 장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장로와 집사가 계급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사에서 장로가 못돼서 아파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되고 교회 문제 만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 받게 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느 한국의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오셔서 어느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목사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너무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에서 어느 날 그분에게 집사직을 주었습니다. 이건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되이 열심히 섬기니까 어느 날 구역장을 맡겼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본인보다 어린 그 교회 어린 목사를, 그 교회 장로님들 어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서리 집사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끝나서 그 교회를 떠날 때 본인이 목사였다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시애틀의 형제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벼슬도 아니고 장로라는 타이틀은 벼슬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짜장면 배달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장로 안 합니다. 저는 죽어도 집사 안 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책망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이 직 계급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세워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로 일꾼을 삼으신다면 그것을 왜 거절하겠습니까?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을 삼으신다면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교만인 것입니다. 저는 혼자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못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인철 목사가 단점이 너무 많아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분들이 오렌지 가난장로교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욕망을 가진 장로님들 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